나폴리 왔는데 이건 무조건 먹어야죠. 봉골레 시작합니다. 우선 해감부터 할게요. 제가 알기론 오리지널 레시피에 1리터에 75g 소금 넣으라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숙소에 계량기도 없고 해서 한 1.7리터에 소금 한 주먹 반 정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. 그대로 신선한 생물 봉골레 1kg 넣어줄게요. 이 상태로 최소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돕니다. 저는 3시간 뒀어요. 기다리신 동안 보시면 봉골레가 소금물을 먹고 몸 안에 있던 뻘을 뱉습니다.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고 보시면 이렇게 더러운 게 다 이물질과 뻘들이에요.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봉골레 여러 개를 손으로 비벼가면서 씻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서 조개 껍질이 깨진 것들 내지는 안에 비어있는 것들 이런 걸 다 빼주시면 돼요.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데 안에 뻘로 가득 찬 애들이 있어요. 이런 거는 하나 넣는 순간 그냥 요리 다 망친다 보시면 됩니다. 이 상태로 두세 번 정도 물 갈아주시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. 자, 이제 요리하러 가겠습니다. 중불에 팬 올리시고 올리브오일 5스푼, 마늘은 껍질째 3개 넣어줄게요. 이제 팬에 해감된 조개 넣어주시고 파슬리 있으시면 하나 얹어주세요. 한 1-2분 정도 지글지글 소리 나면 화이트 와인 넣어주시고,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뚜껑 덮어주시고 3분 정도 지나서부터는 한 번씩 열어보셔서 조개가 입을 다 벌리면 불 꺼주시고, 여기서 혹시 육수에 있을 모래를 제대로 거르시려면 커피 필터에 방금 만든 육수를 한번 걸러주세요. 저는 숙소에 뭐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해감도 잘 돼서 그냥 거르는 거 없이 진행했습니다. 육수만 남긴 채로 조개랑 마늘은 빼주세요. 이제 80%만 익힌 면을 육수에 넣어줍니다. 면수도 한 두 국자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전분물 좀 빼면서 면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조개는 위에 데코레이션용으로 4-5개 정도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살을 발라줍니다. 면이 다 준비가 됐다 하면 불 꺼주시고 파슬리와 준비해둔 조개살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. 이제 파스타 담아주시고 위에 조개 좀 올려주시고 위에 참기름 뿌리듯이 올리브오일 뿌려주세요. 이제 드셔보시면 됩니다. 오늘 요리는 사실 해감 작업이 좀 귀찮았잖아요. 한국에 대형마트 가시면 좌지락 조개살만 따로 빼서 팔거든요. 이거 쓰시면은 손질할 것도 없이 그냥 꽤 맛있는 봉골레가 나옵니다. 뭐 물론 조개가 입을 벌리면서 나오는 그 육수의 맛은 좀 덜하긴 한데 혼자나 두 분이서 드시기에는 이게 제일 간편하고 좋아요. 가격도 4-5천원 정도면 두 분이서 드실 만큼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뭐 좀 특별한 날에 한번 드셔보세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